5명 중 1명이 노인인 종로구 충신동. 그동안 어르신들을 위한 휴게시설이 없어 버려진 컨테이너 박스를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곳에 경로당은 물론이고 일자리까지 제공해주는 곳이 생겼습니다. 이름이 행복충전소라고 하는데요. 어떤 곳일까요? 송지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로당이 없어 버려진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 놓고 쓰던 충신동에 어르신들을 위한 행복 충전소가 들어섰습니다. 기존 컨테이너 박스를 철거하고 서울시가 근방에 주택을 매입해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 겁니다. 충신 행복 충전소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어르신 휴게 공간뿐 아니라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지하 공간은 종로 지역 자활센터와 연계해 지역의 기초수급자 어르신들에게 봉제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활에서 일을 하니까 이제 일한 대가를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갖고 먹고 살고 용돈도 좀 쓰고. 어쨌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경제 활동을 했었는지 또 이전에 어떤 직업을 가졌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이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내는 것이. 2층에 마련된 공동작업장에는 경로당을 방문하는 어르신 누구나 상시로 방문해 소일거리를 하고 그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어 벌써부터 반응이 좋습니다. 앉아서 놀면 다 뭐 남은 말하는 말이 있어요? 뭐 없지. 그러니까 이런 소일거리라도 하나라도 참 팀의 방지도 되고 또 건강도 키고 서로 농담 돼가면서. 어르신들에게 쉴 공간은 물론 일자리까지 제공하고 있는 충신행복충전소. 지역의 핵심 자활 공간이자 어르신들의 포근한 휴식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현입니다.